마지막 세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운 항만 물류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번에는 두 분이서 공동으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태오 노태붐 중국 상해해사대학교 그리고 앤트워프 겐트대학교 교수님과 장폴 로드리게 미국 호프스트라 대학교 교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Good day, everybod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해 해사대학교 태오 노태붐입니다. 벌써 8회를 맞이하는 부산 국제항만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이렇게 발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발표는 공동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욕 호프스트라 대학 장폴 로드리게 교수입니다. 오늘 코로나19가 물류, 해운, 항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것이 특이점인지 뉴노멀인가를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기라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위기라는 것은 기존 시스템의 취약점, 이미 존재하던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인데요. 그렇다면 해운 물류 항만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망의 균형 조정이라든지 의사결정, 수급, 소비 이런 공급망의 다양한 부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되면서 신뢰성 혹은 더 적합한 표현이라면 회복 탄력성이나 내성이 일련의 전파와 역전파 메커니즘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상황이 바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에서는 또 이어서 희소와 풍부 간의 미묘한 지점을 들여다보게 될 텐데요. 이전에는 희소하던 것들이 풍부해지고 이전에는 풍부했던 것들이 희소해지는 상황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가격 조정 현상이 왕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의 현상이 특이성, 그러니까 이례적 현상으로 특이한 상황이지만 결국은 사라질 상황으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계속됨으로써 소위 뉴 노멀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내에서 일련의 전파와 역전파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데요. 공급망 내에서 일련의 쇼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산업단지, 노동력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은 수요 쇼크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기라고 했을 때 대개 공급망은 한 가지 요소, 한 가지 면에서만 이런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2009년의 금융위기는 수요 쇼크였습니다. 일련의 영향이 촉발이 되고 그리고 나서 전파가 되기 시작했는데 팬데믹의 경우에는 공급망의 모든 요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적응과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팬데믹으로 인한 상황이 그래서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이 차트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팬데믹이 어떤 단계를 거쳐 전개되는지를 정의한 차트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팬데믹이 공급망과 해운에서 네 단계에 걸쳐 진행됐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첫 단계가 중국에서의 코로나 발발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망 쇼크가 발생을 했고요. 다음 단계로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봉쇄 조치로 인해 어마어마한 수요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적응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공급망이 개선되고 쇼크도 일정 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불안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기 혹은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산업별, 섹터별, 국가별, 지역별로 팬데믹의 영향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의 영향을 전체적으로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부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기 때문이죠. 이 차트에서 일련의 쇼크가 공급과 수요면에서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태우 교수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일련의 쇼크가 발생을 했는데 처음에는 공급 쇼크, 그다음에는 수요 쇼크였죠. 네, 7월 초까지는 이런 쇼크에 적응하는 기간이었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두 가지 양상의 전파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공급이 수요 쇼크에 적응하고 수요가 공급 쇼크에 적응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균형 조정이 역동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경제 활동과 소득 감소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주로 역전파가 작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각 지역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보이는 양상이 매우 다릅니다만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요 면에서 급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수요가 급반등하는 이유는 재고를 재비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소비가 가시적인 상품에서 비가시적인 상품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엔터테인먼트나 여행이나 레저나 봉쇄 기간 동안 즐기지 못했던 부분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런 쇼크들이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가늠해 보면서 다양한 경제 논리들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제품군에 따라서 영향의 정도가 현격히 다릅니다. 기본적인 상품에서 기호상품, 럭셔리 상품 이르기까지 통상적으로 내구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제품별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저희가 보려고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항만과 공급망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납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선물지수가 가장 먼저 급락했습니다. 먼저 가시적으로 수십 퍼센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지수가 급락을 했죠. 물론 제조업에서도 이런 상황을 보고 생산 계획을 조정하면서 공급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 역시도 제조업 내에서도 섹터별로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가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살펴봤습니다. 4월 기준으로 보면 섹터별로 너무나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이 큰 섹터들을 보시게 되면 대면 접촉이 필요한 리테일이나 헬스케어나 호텔 같은 섹터들입니다. 물리적인 상품 섹터는 대개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월의 통계치만 보더라도 제품군 간의 산업과는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위기와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지수들을 한번 병치해봤습니다. 구매관리자 지수인 PMI, 유가 등의 지수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금융위기 당시에서는 즉각적인 조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났고요. 경제가 회복되는데 그리고 지수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최소한 2, 3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물론 금융 섹터가 취약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쇼크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런 위기가 시작되고 궁극적으로 다른 섹터에까지 여파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업계 내부에서 쇼크가 시작된 것이 아닌 외부적인 쇼크였습니다. 또한 지수에 미친 영향을 보시면 즉각적이었습니다. 동시에 다발적인 쇼크가 발생하면서 초유의 경기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개월 동안의 회복은 실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공이 나타났습니다. 지표를 보면 일부 산업은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코로나 이전 상황까지도 회복을 했습니다. 수송 네트워크와 화물 수송, 항만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하지만 수송 공급에 있어서 가장 급격한 변화라면 항만의 간편과 임시 휴항 등의 조치가 있겠습니다. 또 수송 분담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수송 수단에 따라서 영향의 정도나 어려움의 정도가 분명히 달랐고요. 또한 성장의 추이도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해운과 원거리 철도,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리고 아시아와 북미 지역을 잇는 이런 수송 수단을 보시게 되면요. 그리고 항공 화물 수송을 보시게 되면 각각 다른 역학이 작용하고 있죠. 원거리 철도와 항공 화물 수송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기간에도 상당히 높은 성과를 계속해서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차원으로 내려가 보시면 내륙 수송은 국경 폐쇄에 따라서 상당히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경이 폐쇄되면서 국가 간의 이동이 점점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만에서도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되고 또한 부두 근로자가 부족해져서 항만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일부 화물의 수송 항로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9년에도 그랬고요. 2002년 초에도 그랬는데 이전에 수에즈 항로를 이용하던 일부 컨테이너 선들이 케이퍼 항로로 전환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항만 선택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요. 규모가 큰 허브 항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니면 중소형 항만의 물류를 분산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선택의 결과로서 지역마다 다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물론 성장세를 유지해왔습니다만 전반적인 물량이 최근 몇 개월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이것이 지역 차원이나 국제적으로나 유통 네트워크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항만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국제항만협회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항만의 기항 건수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기항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물론 수치와 결과가 다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객항의 경우에는 크루즈 운항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에 다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항 컨테이너 비즈니스를 보시게 되면 전 세계 항만의 40%가 5% 이상 기항 건수가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수많은 항만들이 주요한 변화 혹은 큰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임시 휴항과 간편의 효과도 있겠지만 모든 항만에 동일한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컨테이너선 기항 건수를 살펴보면요. 두 가지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올 2월 2009년과 비교했을 때 현격한 차이가 보입니다. 물론 중국 춘절로 인해서 공장들이 장기간 휴업을 하면서 이것이 계절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했습니다. 이것이 임시 휴항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4월, 5월에 다시 기항 건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임시 휴항과 간편에 항만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와 북미를 잇는 태평양 항로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위기,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해운사 수송 볼륨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운사는 가격 결정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운임이 폭락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사들이 성공적으로 선보 관리를 했고 이를 통해서 운임 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반대 결과가 나오고 있죠. 태평양 항로 운임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아시아와 북미를 잇는 항로의 운임이 대폭 상승하게 되면서 미국 이외 지역의 항만들에게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형 선박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간편은 항만마다 차이가 있고요. 운영 압박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물동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일부 항만의 혼잡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수를 통해서 중국의 해외 수출 관련한 컨테이너의 이동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운임 지수는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인상 깊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첫 20주 동안 코로나19가 운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운임이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 해도 정말 인상 깊은 사실인데요. 5월 이후로 해서 노란색을 보시면 운임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수요가 정점에 달했기 때문이죠. 5월에 보면 5월 기준으로 선단에서 선사들이 선단의 12%를 임시 유항했는데 10월 기준으로는 그 비율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선단 전체가 가동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요가 정점에 달해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결국 운임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됐습니다. 태평양 항로뿐만 아니라 유럽 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부차적인 제품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운임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덕분에 선사들이 매우 긍정적인 재무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2008년과 2009년의 금융 위기와의 가장 확연한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선사들이 플러스 영업 이익을 올 2분기에 기록을 했고요. 3분기 자료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3분기 결과도 매우 낙관적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주요한 위기 상황에서 선사들은 오히려 지난 수년보다 더 높은 실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이나 대비를 했을 때도 훨씬 이제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때와 지금은 굉장히 달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마이너스 20%까지도 내려갔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내적 쇼크와 외적 쇼크의 차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또 시장 환경이 그때와 매우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과 2009년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2009년에는 탑10 해운사가 전체 시장의 71%를 점유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탑10 해운사가 시장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8년 말 EU에서 전기선사의 해운 동맹을 불법화했습니다. 이제 그 전기선사들 간에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해서 가격 담합을 한다거나 어떤 선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약들이었는데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없앴던 것이죠. 만약에 금융위기 직전에 이런 메커니즘을 금지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개별 선사들이 자구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08년에 그런 변화가 나타났고 2009년에 세계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각각 개별 선사들이 불합리적인 어떤 행위를 보였고 또 개별적인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이런 동맹은 없지만 제휴는 여전히 있고요. 이런 그 해운사 제휴가 특히 동서무역 항로에 있어서 공급관리를 아주 타이트하게 잘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2019년 말 EU는 저희 경쟁촉진법 BER을 통과시켜서 향후 4년 동안 해운사들은 계속해서 제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했습니다. 반독점법에도 불구하고 경쟁촉진이 더 중요하다라고 EU 측에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선사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항만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2009년 상반기의 성장률을 2020년 상반기와 비교해 보았는데요.
우선은 EU 쪽을, 유럽 쪽을 보시겠습니다. 유럽의 탑 15곳 컨테이너 항인데요. 원 안에 있는 항만이 특히 그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보여지는 컨테이너 항들입니다. 왜냐하면 2009년 상반기에도 수요가 급감했고 역시 2020년 상반기에도 수요 급감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 함부르크, 제노바, 라르브 등과 같은 항인데요. 이들은 주로 국내 선사들을 많이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특히 또 이들 항들은 아시아발 소비재 비중이 크다라는 점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환적 사업도 일부 진행을 하는데 환적 사업에 있어서는 주변 항마가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여기에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시면요. 지금 네, 그 유럽 쪽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시면 지금 단 한 항만이 유일하게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이제 물동량이 크게 급감하진 않았다. 안트워프 항인데요. 안트워프 항 같은 경우는 원자재나 기초 필수품 등을 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위기의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MSC가 안트워프를 북유럽 허브항으로 쓰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미주 지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탑10 또 중남미의 탑10 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일부 항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카르타헤나 그리고 파나메니아에 있는 발도와 콜롱 등과 같은 항만들이 있지만 또 반대로 LA항 혹은 시애틀 타코마 2009년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점들이 관찰되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대각선에 있는 항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아시아 항만들인데요. 2009년 당시 상황과 2020년 이제 상반기 상황이 비슷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예외들도 있습니다. 대련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죠. 하지만 또 선방하는 항만도 있습니다. 2009년 대비 올해 아주 잘했던 싱가포르나 부산항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별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파악하려고 시도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에 띈 것은 특히나 좀 충격적이었다라고 느꼈던 것이 이 금융위기 때와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 2009년과 2020년 사이에 이 큰 상관관계가 오히려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차이는 있었지만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상관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역 효과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과도 같은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뭐 북미나 아시아랑 비교해서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이제 지역별 이슈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항만별로 다른 실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요인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깨닫게 된 게 화물 구성이랑 공급망 때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수요에 특히나 민감한 그런 항만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테일이나 이런 유통, 상업 공급망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는 항만들이 특히나 굉장히 많은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경제 봉쇄령이 내려진다면 이들 항만들은 바로 엄청난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거나 제조업 비중이 더 높은 항만의 영향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우리가 관찰한 점은 바로 이런 점이었는데요. 물론 이것도 바뀔 수가 있지만 흥미로운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서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항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LA항 롱비치를 보면은 코로나 영향이 물론 컸지만 하지만 이게 세계 금융 위기와 좀 비슷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위기가 발발했을 때는 낙폭이 비슷했지만 여기에서 특히나 놀라운 것은 단 몇 개월 만에 한 5개월 만에 바로 반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LA나 뉴욕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대 규모의 물동량 처리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처리를 했던 적이 없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예우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리스크는 이런 빠른 회복과 반등이 유지될 건지 혹은 이 외적 쇼크가 파급 효과로 더욱더 나타날 것인지, 다시 말해 뭐 파산이 나타나고 이제 여러 업체들이 뭐 채무 불이행 혹은 실업 사태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항만 전체적인 물량이 떨어지진 않을지, 이것이 이제 리스크인데요. 아직은 지금 저희가 뭐라고 예상하기가 너무 이릅니다. 지금은 반등을 하고 있지만 또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이것은 전통적인 피크 시즌이라서 사실 이 모든 상황이 지나야지만 우리가 또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제 몇 가지 관련된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내륙 운송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륙 운송을 살펴보면은 알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각종 지수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 이 4월 15주째 내륙 쪽에서 많은 딜레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럭 열차 수송 바지선에 있어서 이제 많은 딜레이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41주째 그 10월 중순에 가서는 일부 항만만이 이제 코로나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병목이 아예 없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폴이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수요가 폭증하면서 그 서부 쪽에 이제 미국 뭐 LA항, 롱비치항 같은 데서는 보면은 트럭들이 거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목은 있는데 이러한 병목과 딜레이가 사실 코로나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또 다른 이슈는 이제 직원 부족, 인력 부족 사태인데요. 이런 인력 부족 사태도 좀 더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많은 항만들이 그 인력 부족 사태를 호소했었습니다. 뭐 부도에 그 직원이 없다, 뭐 항만 직원이 없다, 이런 여러 이제 어려움을 호소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한 뭐 5에서 10%만의 항만이 인원 부족 사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 부족 사태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초기에 이제 뭐 락다운 있고 여러 이제 강력한 방역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인원 부족 사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더 잘 적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새로운 근무 환경, 이런 뉴 노멀에도 더 사람들이 잘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항만들의 인원 부족 문제도 사실상 없어졌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제 무엇을 걱정해야 하나, 무엇을 우려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항만 업계는 굉장히 민첩하고 또 적응력이 매우 빨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회복세가 매우 대단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이런 공급망 전체적으로 리셋이 나타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조직 운영 면에서도, 인력 운영 면에서도 많은 기관과 많은 조직들이 새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 혹은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북미, 유럽 그리고 아마 아시아에서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 차원에서 우리가 과연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수준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임시휴직으로 잠시 집에서 쉬고 있는 직원들을 다시 복귀시킬 것인가, 혹은 이들이 영구휴직으로 전환하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특히나 취약합니다. 서비스 분야는 선진국에서 비중이 더 크죠. 서비스는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부문은 즉각적인 임팩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제 구매는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유통, 여행업 같은 경우는 거의 95%가 사라졌는데, 미국에서는 항공산업은 거의 50%가 아직 둔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호텔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택적 재량 구매는 거의 사실상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또 금융, 제조, 또 유통 쪽에서도 많은 기업들의 이 저축량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이제 채무 불이행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금융 부문에서도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세계 금융 위기와도 같은 또 다른 금융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채무 불이행이나 대거 파산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가장 취약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조직 인력과 또 경제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업체 그 기업들이 대체를 많이 했었는데요. 태우가 전자상거래 영향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만 아마존은 창고 규모를 40%를 늘렸다고 합니다. 거의 상상이 안 되는 규모인데요. 전자상거래가 이 정도 폭증했다라는 것은 가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전자상거래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과거 쇼핑 패턴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유통 부문에서도 또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매장들이 사라질 것이죠. 항만과 공급망에 있어서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지금 대대적인 리셋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저에게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게 일회성 이벤트냐 혹은 뉴노멀이냐. 그래서 일회성 이벤트를 반짝 우리가 경험하고 다시 이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지 혹은 이것이 아예 새로운 뉴노멀인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가장 큰 변화들이 무엇일 것인지 경제 통합 과정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보호주의로 우리가 회귀할 것인가 중국이 다른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인가 이미 이제 미국과 신뢰가 많이 떨어진 그런 수준을 이제 다른 상대국과도 경험할 것인가 또 제조 생산 쪽에서는 많은 자동화 제조업 본국 회귀 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역시 물동량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짝 회복세이지만 이것이 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경기 하락이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혹은 디플레이션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잘 모르지만 아마도 디플레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자체도 다시 책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과 부산항 여기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태연님께서 좀 더 얘기를 더 해주시겠습니다. 부산이 특히나 눈여겨봐야 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제조업의 그 수출 비중이 중국에서부터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를 비롯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뭐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로 많이 이동하고 있고 또 인도로도 이동하고 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이제 케냐와도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도 중국에서 했던 제조업 활동을 가져오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조업이 본국으로 회귀하거나 이제 더 가까운 곳으로 제조 시설을 이동시키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내 무역 비중의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아시아 내 컨테이너 흐름이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이런 역내 컨테이너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지거나 더욱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산과도 같은 항만에게 있어서는 많은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대규모의 무역 허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표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장폴과 저 모두 여러분들에게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공동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다른 동료와 같이 하고 있는 이 저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관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어떤 극적인 이 코로나 임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업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배움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